어떤 거였어요? 교육과 학습을 통해. 아, 교육과 학습을 통해. 자, 아, 요 두 가지를 선택하셨어요. 오, 해야지. 그만해. 아, 여러분 어떻습니까? 칭찬 격려. 예, 안 돼요. 그렇습니다. 점심. 맛있는 점심. 그냥 점심 식당도 되니까.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. 우리가 재미있는 유머를 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재미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좋아할 만한 키워드를 많이 이야기한대요. 우리 선생님도 인정이 뭘까요? 그랬더니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요. 이러더라고요. 그런 인정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퇴해야죠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어요. 네 글자인데요. 단합대회. 아,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있거든요. 네. 요새 엔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단합대회. 단합대회입니다. 들고 따라 나셨던 기억이 납니까? 빗자루 들고, 그쵸? 쓸고, 그쵸? 쓰레기도 줍고. 나이를 속이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, 지금. 모르겠는데. 근데,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, 지금. 네. 근데 그때 당시에,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할 때 이제 맥락을 잘 못 찾고, 문해력, 독해력, 이해력 완전 떨어지고, 그죠?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한 거죠. 한자는 그죠?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픈 일인데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많대요.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, 그죠? 다름을 이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게 사실상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다른 사람들,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틀릴 수도 있고요. 그죠? 내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.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뭔가 내 삶이 진짜로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는 이 셀프리더십을 어떤 방향으로 발휘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나의 사고를 바람직하게 바꾸는 건데 보통 성인이 되어도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할 때 신이 나는지 많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요.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,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이제 그것이 수억 수조의 가치를 발휘한대요. 그래서 그것이 되기까지 기업은 수많은 돈과 수많은 에너지와 수많은 이제 아이디어들을 막 아직도